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역시 이거 봐야겠죠. LG 에너지 솔루션 여파 언제까지입니다. 수급이 우리나라는 잔뜩 좀 꼬여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면 다행일까요? 청약이 오늘 끝나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건지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미증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가뜩이나 우리 시장 좀 울고 싶은데 뺨을 세게 또 한번 맞았던 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주식이 요새 진폭이 너무 심해요. 올라갈 때는 급등하고 내려갈 때는 아주 급락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이 -9%, 램 리서치가-7%, 마이크론도 5%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그 진폭이 심한 모습이고 루시드 같은 경우가 7% 빠졌고 이번 주 20일 날 실적 발표하는 넷플릭스가-2.8%, 빅테크 주들은 대부분 -2% 내외 안팎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네. 뭐 그야말로 뭐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어렵고요. 거기다가 또 뭐 실적까지 안 도와주니 골드만삭스가 7% 빠졌고 오른 종목 찾아봤더니 작년에 뭐 사내 성추문 판문 이런 걸로 막 연간 주가가 정말 헤맸던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M&A 소식으로 일단 뭐 급등한 거 그리고 엑슨모빌이 1.7% 정도 올랐고요. 예. 방산주인 로키드마틴이 1%. 이 종목 정도, 이 정도가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좀 분위기가 험했고요. 그나마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과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0.6% 올라가면서 96.75포인트. 유가는 아주 다시 급등을 하면서 뭐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한 게 아마도 유가 급등이랑 연동지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중동지역 얘기인데 1.87%. 이러다 보니까 뭐 2%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국채금리 차트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2020년부터 그려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가 이제 2% 정도가 이제 추세를 봐서는 이제 저항대인데 지금 그 그림으로 보면은 뚫고 나갈 모양새입니다. 뚫고 나간다면 어디까지 가느냐. 2%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좀 뭔가 좀 불안한 흐름이 좀 그 이어지고 있고 2%에서 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 우리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유가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예. 정제마저 올라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한국 석유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SOIL은 2%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봐야 돼요? 수급이 예. 얼마나 대형주가 지금 꼬여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사실 뭐 길게 보면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고 뭐 키워드에서 오늘 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얘기는 좀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도 급등을 하고 원자재도 들썩이고 그 안에서 우리 시장 연관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만한 기업보다는 테마주들만 기성이 맞습니다. 그런 예. 모습입니다. 정말 수급적으로 약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어제 SDI나 뭐 삼성전기, 뭐 SK스퀘어 이런 종목들이 뭐 그 기관 외국인 같이 산 종목인데 뭐 기관은 항공우주 열심히 사고 있고 근데 기관이 열심히 산 거는 SK이노베이션하고 SDI 이 종목들을 좀 사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대체제 역할을 보는 것 같은데 요 얘기는 키워드에서 연관돼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BH 정도만 4월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ISC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같이 사는 종목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대장주 찾기도 참 어려웠는데 일단 BH 4월 연속 쌍끌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한번 좀 들고 와봤습니다. 투신이 닷새 연속 사면서 기관 전체로도 닷새 연속 사주고 있고 어제는 소폭 팔았는데 연기금도 1월 들어서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왜 들고 왔느냐. 지금 기관 외국인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네. 요새는 공매도도 보게 돼요.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실적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인데 작년 2분기에 적자 기록하면서 한번 휘청했었는데 주가도 3분기에 서프라이즈로 기록하면서 올라왔고 네. 4분기에도 그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여전히 좀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부가가치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3인가요? 이런 것도 잘 팔리고 있고 FPCB 그러니까 연성 PCB 우리나라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반사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인가요? 삼성전기에서 연성 PCB 사업을 접었죠. 그런데 예. 유럽에서 북미 지역 점유율이
한 40% 되는데 뭐 이걸 다 갖고 오진 않겠지만 이 반사이익 그래서 점유율 확대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뭐 컨센서스도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컨센서스 올라가고 있고 또 5G 안테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에 또 긍정적인데 결정적으로는 기관 외국인 사고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 종목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예, 언제쯤 이 터널이 끝나게 될까요? 일단 수급 대장주로 저희 또 BH 기억해 놓도록 하고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시장에 빛이 조금 들어와 줘야 숨통이 트이는데 예. 이건 마음에 빛만 늘어나서 예, 맞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신년인데 1월 같지 않고 예. 뭐 음력 1월이 진짜 1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1월인데요. 음력 1월부터라도 숨통이 좀 트였으면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 어저께 33조 들어왔대죠. 근데 오늘 뭐 합 겹치면 100조 들어올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정말 그야말로 과열입니다. 시장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기관 수요 예측하는데 저는 경단이 나오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경단이가 우리 시장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자금이 조단위가. 실제로 가는 거예요. 증거금 없이 기관은 좀 할 수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버블이죠. 근데 그렇게만 했지만 어쨌든 그 경쟁률도 3000대1 사상 최고고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건 사실인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도 뭐 100조 원까지 청약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저희 청약 환불금이 들어오면은 그게 주식시장으로 좀 남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돈하고 그 돈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공모주 그 청약 때 들어왔던 돈이 주식시장 유통시장에서 다른 주식을 사는 돈으로 거의 남질 않아요. 과거 세례를 보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일단은 청약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시장이 좀 그 이 꼬인 수급에서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당시 삼성생명이 4조 9천억 정도로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 그 당시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1000조 정도 됐었거든요. 완전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약간의 참고를 할 수 있는 사례인데 그 당시 차트를 보면 시가총액 4위 정도 수준이었어요. 삼성생명이. 그렇죠. 2010년 예, 그 당시에 예, IPO 할 때. 네,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공룡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 흔들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상장 이전에 제가 이제 빨간 그 위아래로 그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상장 시점인데 예. 상장 이전에 그 전에는 빨간 선 기관이 계속 펄다가 매도가 멈추고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란색 코스피는 상장 이후에 저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여진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물론 지금도 기관 매물이 일단 뭐 배당 물량이라든지 가치 결부가 돼갖고 나왔던 물량이 일단락은 된 것 같은데 여진이 남아 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주목해야 될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예, 우리 사주하고 예. LG 화학이 갖고 있는 물량을 빼면은. 기관이 10% 가져가고 개인이 4.5%를 가져가는데 14.5%잖아요. 예. 근데 그 기관이 10% 갖고 있는 물량 중에서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게 77%가 넘어요. 요거를 감안하면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7% 정도 내외에 불과합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뭐 100조 예상을 하는데 130조까지도 갈 수 있다.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얘기고요. LG 엔솔 뭐 공모 청약 받으신 분들은 좋겠지만 예. 반대로 코스피 200에 이제 2월 달에 편입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200이라든지 MSCI에서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통 물량을 고려한 유동 비율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그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서 이거 그 편입을 위해서 다른 주식 엄청나게 매도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우려만큼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상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리 적다 그래도 코스피 200 비중 조절하려면 다른 종목들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매도라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공매도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금 6천억 원에 하루 평균 6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 비중도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늘어났네요. 예, 너무 늘어났어요. 1월 달에 너무 늘어났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진정되는 걸 확인해야지 시장에 진정한 반등 시그널이 나올 것 같고,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대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외국인들이 LG화학 막 열심히 샀잖아요. LG엔솔 못 사니까 LG화학을 대체제로 샀던 것 같고, 국내 기관이 요새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DI를 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런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100조인데 SDI가 그 50조도 안 되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상장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LG화학의 예에서 들듯이 어느 시점인가 공매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LG화학 최근에 공매도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상장이 되고 나면은 왜 그 2차전지 ETF 이런 거 있잖아요. LG화학이 빠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매매를 하되 뭔가 굉장히 좀 매매 타이밍 잡기는 좀 까다로운 종목들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눈에 가는 그 섹터들, 지금 수급은 안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이런 표현하죠. 좀 째려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외국인이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연기금이 연속 사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DDR5하고 반도체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DDR5가 예. 이 종목은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제가 째려보는 단계인데,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적 좋죠. 그리고 예. 올해 지금 1분기에 인텔에서 그 DDR5 관련해서 이제 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올해 서버들 중심으로 해서 교체 수요가 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DDR5가 전체 비중이 1%였는데 올해는 11%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는 뭐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 서버용 DRAM은 적극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아직은 조금 그 좀 의심이 가지만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라.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간밤 미증시 뭐 금리 발작으로 기술주 다 급락을 했지만 잘 버티던 반도체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나 급락을 네. 해서, 만약에 지금 주신 종목들이 DDR5 반도체 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네. 오늘 밀리면은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지금은 예. 뭐가 꼬였냐면 수급이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좀 사는지 아직 안 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거예요. 단순히 뭐 많이 빠졌다고 낙폭 들어가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그렇군요. 무리한 전략입니다. 조금 더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종목들 캡처해놓고 흐름 계속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들어오는지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한 줄 전략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수보다 지수 관련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월요일 날에 또 오죽하면은 12월에 제시했던 KT를 다시 제시를 했겠습니까? 좀 방어주 성격 종목이라든지, 뭐 방산주 정도는 오늘 좀 매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 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에너지주, 특히 이제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은 다른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데, SOIL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역시 수급 개선을 먼저 확인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좀 오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KT 같은 경우에 어제 김종효 위원께서도 관심주를 제시하고 가셨는데,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좀 안정적인 방어주로 눈길이 많이 쏠리는 모양입니다. 예, 이 점도 맞습니다. 좀 KT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SOIL은 가격 매력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기억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